뭔데요? 세비름 그 해독도 되고 독소를 빼주는 그런 역할도 하면서 피부에 이렇게 부드러운 작용을 해요. 먹지 마세요. 피부에 양보하세요. 누님 좋아하신다. 승씨 재롱 좋죠? 다른 거 한 가지가 더 들어가요. 돌나물. 아 여기 많네요. 우와. 그쵸? 이거 엄청나네요. 예. 이런 데서 뭐 텃밭일 뭐 풀 뽑다가 물리면 그냥 이렇게 살에다가 이렇게 바로 문대요. 이렇게. 그럼 괜찮아져요? 예. 안 가려워요. 진짜 몇 초만 지나면 안 가려. 살균 작용이 뛰어나서 염증 치료에 좋고 또 비타민 C가 풍부해서 피부를 탱탱하게 지켜준다고 하네요. 이거 이제 물에 넣으면 돼요. 돌나물. 돌나물 세비름 얼마지 것도 넣고. 네. 꽃은 좀 많이 넣어도 되겠다. 이렇게 해가지고 네. 불에 올려서 이 물이 반이 줄 때까지 끓이면 돼요. 아 끝이에요? 네, 이게 끝이에요. 다른 거 뭐 안 들어가고? 오, 정말 간단하네요. 화학 성분이 들어간 화장품은 전혀 쓰지 않는다는 자연인. 처음에는 꽃으로만 했어요. 꽃. 뭐 갖가지 봄에 나는 진달래, 민들레, 뭐 인동초 네. 그런 걸로만 하다가 이제 자츰 식물도 넣고 설립도 넣고 뭐 어마어마 다 넣었어요. 봄에 나는 새순들. 그렇게 하다가 뭘 집어였는지 모르지만 얼굴이 뽀드락지가 나기 시작하더라고. 아, 네. 시행착오를 겪은 끝에 네. 이 최상의 조합이 요 세 가지인가요? 제가 써보니까 이게 제일 효능이 간단하면서 이것만으로도 충분히. 건강한 피부를 위해선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. 애기 걸쭉해질 때까지 3시간 정도 끓여줘야 하는데요. 아니 먹지 말고 피부에 양보하라더니 뭐하는 거야 지금. 누님 이거 먹어도 맛있는데요? 드세요. 어차피 바르나 먹느나. 아 이거 어? 감자다. 올해 농사 지은 거 빼놓을 수 없는 거잖아요. 네. 간식으로. 네, 뱃속도 좀 챙겨야죠. 천연 화장수가 만들어지는 동안 점심 식사를 하려는데요. 이거 이대로 먹으면 입에 걸리니까. 텃밭에서 금방 따온 채소로 만드는 샐러드. 왕고들빼기, 민들레, 새순, 질경이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. 샐러드 위에 뿌릴 드레싱 한번 만들어봐요. 아, 네. 네. 이 샐러드에는 드레싱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맞아요. 아 이거 아까 머리 감은 감식초구나. 그거 아니에요. 아니에요? 네. 그걸로 머리 감아도 상관없어요. 아, 또 얼마 안 남았는데 또 저를 위해서 이렇게 또 꿀까지. 갖가지 약초를 우려 만든 약간장과 매실 식초. 그리고 또 꿀의 조합이면 샐러드를 더 싱싱하게 즐길 수 있답니다. 이건 뭐예요? 홍화씨 가루. 뼈를 튼튼하게 하나. 생채소만을 하루에 한 끼 이상 꼭 먹는다는 자연님. 예, 오늘 승윤 씨가 있어가지고 구운 감자는 덤이네요. 아, 누님 요거 드세요. 아, 감사합니다. 네. 예. 아, 잘 익었네. 정말 잘 익었네. 아, 자연이 주는 무한 긍정의 힘인 걸까요? 소박한 감자 하나일 뿐인데 진짜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네요. 맛있네요. 그리고 샐러드도. 이게 처음 먹으면 네. 좀 쌉스름하고. 제가 또 쌉싸름한 맛을 좋아하거든요. 아, 그래요? 네, 그럼요. 처음 먹어도 뭐 잘 맞을 것 같은데. 아 건강한 맛이네요. 딱. 이 홍화씨 가루가 되게 고소한데요. 방금 따와서 그런지 진짜 싱싱하네요. 이 아로니아 톡 터지는 게 상큼함. 근데 이렇게 드시면 진짜 건강이 회복 되겠어요. 운암만 나오면 저절로 그냥 네. 계절마다 이렇게 펼쳐져 있으니까. 그리고 이렇게 먹고 나면 몸도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. 자연이 주는 제철 식재료만으로도 그녀의 밥상은 맛도 영양도 모자람이 없습니다. 류머티즘성 관절염을 이겨내기 위해서 자연 치료를 시작한 후에
먹고 쓰고 바르는 건 모두 그녀만의 노하우가 더해져 갔는데요. 그중 하나가 직접 만들어 쓰는 이 천연 화장수인데 드디어 완성이 됐네요. 이게 약간 걸쭉하네요. 걸쭉함이 피부에 보습 역할을 해준답니다. 손 한번 줘보세요. 아니 손등 어때요? 네, 이렇게 해놓으면 보습도 되고 네. 저는 몸에 다른 걸 발라본 적이 없거든요. 그럴 때 이때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평상시 이렇게 낮에 꺼올린데 이렇게 좀 해요. 네, 이러면 천년 완전 보습 화장품이죠. 아까우니까 느낌도 되게 좋고 네, 부드러워요. 서늘한 곳에 보관해 3개월 정도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. 방부제 없는 천연 화장품이다 보니까 오래 두고 쓸 순 없지만 요거 하나면은 별다른 로션, 크림이 필요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. 필요하다 싶으면은 네. 아 좋네요. 아 너무 예쁘다. 이런 느낌은 처음인데요? 피부가 장난이 아닌데. 더 해드릴까요? 네. 너무 좋죠. 늦게 보니까. 누님도 그래서 이 피부가 좋으시군요. 제가 평소에 그런 말을 좀 들어요. 네. 제 피부에 네. 평소 관리 비결이에요. 네. 오, 비 오네요. 아, 그러네요. 안 그래도 비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 네. 날씨도 그런데 운치 있게 차 한잔해요. 또 비 오는 날은 또 차를 마셔줘야죠. 산중이라 네. 해발이 좀 높다 보니까 기류 때문에 좀 그런 게 있어요. 사광이라고 하는 꽃인데 한번 따보세요. 톡, 네. 이렇게. 너무 밑에까지 줄기는 따지 마시고. 네. 예전엔 그저 바라보면 예쁘기만 한 꽃이었는데 이젠 모든 들꽃이 그녀의 삶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. 자, 이제 고즈넉한 찻방에서 그 낭만을 한번 우려볼까요? 예쁘다. 색깔 곱죠? 금방 우러나네요. 꽃잎을 말리지 않고 생으로 우리는 게 오랜 시간 차를 즐겨온 자연인만의 노하우라네요. 아, 잘 마시겠습니다. 잘 마시겠습니다. 꽃내음이 나네요. 맛있는데요? 이게 눈을 맑게 하고 네. 머리도 맑게 하고 입안도 깔끔하게 하고 여유가 느껴지고 마음이 차분해지는 게 인스턴트처럼 빠른 어떤 그런 네. 과정이 아니라 네. 물을 끓일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우리기 위해서 꽃을 채취해야 되고 네. 성질이 급하면 안 되겠죠. 그래서 이제 산에서 살면 좀 여유가 생기나 봐요. 네. 이것도 좀 천천히 마셔야 되는데 너무 빨리 마시게 돼요. 에이 선씨 안 돼. 아유 우아함 다 사라졌다. 에이. 그건 좀 그렇다. 뭐. 근데 이 차 받침 정말 예쁘네요. 이게 다 먹고 나니까 이게 보이네요 이게. 짜투리 나무를 이렇게 좀 다듬어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그림 그리는 거 같이 한번 해볼래요? 좋습니다. 저 이거 해보고 싶어요. 한번 해봐요. 네. 이게 뭔가요? 이게 이제 인두입니다. 이걸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? 네. 일단은 예열을 해야 되니까 손 조심해야 돼요. 여기서 네네네. 열이 나오니까. 네. 저는 좀 귀여운 거 좀 그려보겠습니다. 예, 뭐. 저처럼. 하고 싶은 대로. 산에서 주워온 나무들도 자연의 손을 딱 거치면 늘 멋진 인테리어 작품으로 탄생했죠. 수민 씨 되게 작업에만 집중하시는 게 안 봐도 지금 느껴져요. 그렇게 수민 씨 이런 재주가 있었어요? 잘 그린다. 저는 다 했습니다. 그래요? 네. 저랑 꼭 닮은 네. 스누피라고 예. 그 강아지 옆에 항상 따라다니는 요 친구. 누님은 그럼 뭘 그리셨나요? 예, 한번 봐보십시오. 저는 뭐 워낙에 뭐 자연 속에 있는 야생풀, 야생화 이런 걸 좋아하니까 이 나이테가 마치 이
태양 같아요, 태양. 해가 딱 비치고 있는데 네. 이 앞에 이렇게 풀이 딱 와. 아, 그래요? 예. 평소에 혼자 즐기는 건데 또 같이 하니까 너무 행복하네요. 아, 저도 많이 다녔지만 또 이런 색다른 기분은 처음인 것 같아요. 네. 이거 갖고 가셔서 네. 많이 바쁘시겠지만 여유를 한번 또 아... 간혹 한 번씩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. 알겠습니다. 쫓기듯 뭔가 이렇게 바쁜 느낌이 들 때 이 차받침에다가 차를 마시면서 좀 여유를 가져보겠습니다. 네. 낭만과 여유를 그리는 시간. 이래서 자연이 좋습니다. 적적할새 없이 하루가 저물어 가는데요. 이거 좀 받아 주실래요? 네. 예. 아, 이게 오늘... 웬 토마토와 국수네요? 아, 아니, 스파게티면. 아, 스파게티도 드세요? 예전에 제가 진짜 제일 좋아했던 음식 중에 하나인데 예전에 먹었던 방식의 소스는 또 싫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토마토. 아, 누님의 방식대로? 예, 예. 입에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네. 같이 한번 해봐요. 아, 좋습니다. 네. 네. 일단은 면부터 이렇게 삶도록 해보죠. 아, 이 산에서 네. 한 스파게티를 한 두세 번 정도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네. 알리오 올리오 스파게티 오일에다가 네. 올리브유 같은 데다가 이렇게 해서 먹었거든요. 간단하게. 야, 근데 이 토마토 소스로 스파게티를 하실 줄은 제 생각을 못했네요. 마늘, 다진 마늘. 토마토가 아주 싱싱한데요. 이 계절의 기운 듬뿍 머금은 제철 토마토. 아, 요거 식이섬유도 풍부하죠. 가까이. 아, 요거? 네. 아, 요것도 빻아야 되는구나. 빻아보세요. 산에 온 후부터는 주로 그때그때 자라는 채소로 스파게티를 만들어 먹는데 이 재료 저 재료 활용하다 보니까 예전과 달리 요리에도 재미를 붙였다고 하네요. 아주 맛있게 잘 삶아진 것 같아요. 그러게요. 자, 이제 제일 중요한 소스를 만들 차례인데요. 마늘하고 좀 양파 좀 볶을까요? 네, 영양소가 빠져나가지 않게 센 불에 빨리 볶아줘야죠. 버섯. 오늘의 주인공. 예. 이거 토마토. 한번 구워보세요. 다가 땡초도 뭐 약간. 아, 땡초. 한국인은 또 그렇죠, 매콤하고 알싸한 거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. 아, 색깔 죽인다. 또 감칠맛도 하는데 이 청양고추만한 게 없죠. 우와, 맛있겠다. 이야. 아, 오늘 저녁에도 정말 제대로 된 별식 맛보겠는데요. 마지막 페퍼민트로 데코레이션까지. 어, 이거 뭔가 스파게티 전문점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. 아, 기왕이면 네. 보기 좋은 게 맛도 좋다 그러잖아요. 네. 오,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, 근데. 야, 산에서 즐기는 토마토 스파게티 그 맛이 정말 궁금한데요. 진짜 맛있다. 진짜 맛있습니다. 진짜. 밖에서 파는 것보다 더 맛있는데요? 진짜로? 아우고, 아우 쭉쭉 들어가네. 이거 뭐 젓가락질이 멈추질 않네요. 자연인도 그렇고. 시중에 파는 건 좀 자극적이거든요. 맛이 강한데 이거는 맛이 강하지 않고 그 진짜 토마토의 그 깊은 맛이 나면서 예. 뭔가 깔깔한 맛까지 더해져가지고 더 맛있어요. 혼자서도 이제 당길 때 먹는데 오늘 성현 씨랑 같이 네. 먹으니까 네. 아, 정말 여지껏 내가 산속에서 혼자 먹어봤지만 오늘이 제일 맛있었어. 하루하루 행복이 늘어가는 이곳에서의 삶. 어떻게 보면은 좀 젊은 시절 남들보단 좀 힘겨운 시간을 좀 보내셨잖아요.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힘들었던 보상을 지금 제가 이제 위로 겸 누리고 네. 있는 것 같아서 예, 그런 느낌이 들어요. 혹시 뭐 더 바라는 점 같은 건 없으세요?
두 분 부모님 더 이상은 이제 아프지 않고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어요.